자, 이제 선택 미적분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겁내 하셨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했던 시험이고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게 있었습니다. 뭐 특히 30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 다 했던 내용이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 강의 교재 할 때랑 엔제 할 때도 분명 이 테마는 설명했던 거고 적분도 뭐 부분 적분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나왔던 내용이고 치환 적분도 나왔고 그러니까 거의 내가 볼 때는 평가원이 의도하고 있는 방향은 다 맞았다. 다만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죠, 그죠? 아무래도 미적분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 9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보다가는 작년 꼴 납니다. 작년에도 9월 평가원이 쉬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손을 놓으셨단 말이야. 미적분은 끝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출문제 정확하게 풀어내시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좀 한번 파악하시고 제가 여태까지 풀어드렸던 엔제 강좌 다시 한번 쭉 푸시면서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제는 아마 실전모의고사를 아마 훈련하시는 그런 단계가 오셨을 겁니다. 실전모의고사 문제 훈련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한번 해설하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미적분도 우리 23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자, 지금 리미트 x가 0로 가까이 갈 때 현재 x분의 sin 5x 이 값을 구하세요.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데 안 같잖아. 그죠? 안 같으면 그냥 바깥으로 빼라 그랬지. x분의 5x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 갖고 가시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24번 갑시다. 자, 24번은 양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자, 이때 근데 t가 0보다 크대. 근데 y는 fx 위에 t, ft의 접선의 기울기. 아이고, 땡큐 나왔네. f't 이렇게 대놓고 나왔습니다. 그 대놓고 나온 게 누구냐면 t분의 1 더하기 얼마냐면 4 익스포넨셜의 2t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현재 f1의 값이 얼마냐 2 익스포넨셜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딱 세팅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자, ft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앞에 2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2 익스포넨셜의 2t제곱 더하기 이건 ln이잖아. ln 원래는 절대값 t인데 t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냅두겠습니다. 절대값 안 쓰고 더하기 적분상수 c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f1 t 대신에 1을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니까 2 익스포넨셜의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ln 1은 어차피 0이니까 그게 2 익스포넨셜의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C가 1이다. 자, 끝났네. 자, 우리가 찾는 누굴 찾냐? F 익스포넨셜을 찾는 거야. F 익스포넨셜은 여기다 익스포넨셜을 집어넣으니까 2 익스포넨셜의 2 익스포넨셜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다.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25번 갑니다. 자, 25번은 등비수열 an인데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3 곱하기 2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가시고 자, 4의 n제곱 곱하기 a의 n-1 그 값이 1로 수렴했다. 그런데 얘가 2의 n제곱이니까 얘가 4의 n제곱이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약분시켜서 2의 n제곱 만들면 되겠네. 그죠? 얘가 2의 2n제곱이니까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6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일반항 a의 n의 값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6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가시면 정확하게 1로 딱 수렴하겠네. 그죠? 그때 뭐 구하는 거야? A1 더하기 A2를 구하래. 자, A1 갑시다. A1은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고 A2는 2분의 3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1 더하기 A2의 값은 2분의 9. 이렇게 너희들이 챙겨주시면 돼. 정답은 2분의 9.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역시 계산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학교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던 그런 유형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함수가 y는 ex의 루트에 뭐 되게 복잡해 x의 뭐 sin x의 제곱이다.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얘가 x는 루트 6분의 파이부터 루트 2분의 파이. 당연히 치환을 하라는 얘기지. 자, 이제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원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이 반쪽짜리 넓이를 S의 X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찾는 S의 X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딱 반땡하면 되지. 그치? 얘 반땡한 게 반지름이니까. 그죠?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1에 파이 요만큼이 반지름이 됩니다. 그죠? 이거 제곱하시면 돼. 그치? 그러면 X제곱 곱하기 X 사인 x제곱이야. 자, 그럼 잠깐 봐봐.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얘랑 얘랑 자리 바꿔야지. 왜? x제곱 x제곱 맞추고 어차피 이거 나중에 미분하든 적분하든 하셔야 되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2x니까 앞에 2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뭐냐면 여기를 2x 곱하기 x제곱에 사인 x제곱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앞에다가 4분의 파이를 이렇게 딱 곱해주면 우리가 찾는 SX가 탁 마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부피는 인테그랄 루트 6분의 파이부터 루트 2분의 파이까지. 자, 여기 4분의 파이에 2X 곱하기 X제곱에 사인 x제곱 d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냐, 치환 적분을 하셔야지. x제곱 대신에 t로 치환을 하시는 거야. 미분 때리면 2x dx가 dt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구간은 x가 루트 6분의 파이였었으면 당연히 t값은 6분의 파이로 바뀔 테고 제곱을 때리니까 그 다음 x값이 루트 2분의 파이였으면 t값은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적분하시면 치환 적분하시면 4분의 파이 앞으로 끄집어내시고, 자, 인테그랄 얘는 6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우리 2x dx는 dt가 되고 결국 t sin t dt 깔끔하게 부분 적분이 되겠네. 자, 이거 미분하면 1이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분의 파이로 이렇게 묶어서 적분합시다. 자, 적분하면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t 코사인 t 이거를 6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인테그랄 6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t dt 이렇게 적분하신 다음에 4분의 파이를 곱해주시면 돼. 됐죠? 자, 일단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 아실 테고, 자, 얘는 4분의 파이에, 자,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야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 6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니까 12분의 루트 3 파이 이렇게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자 더하기, 야 이거 적분하시면 누가 되냐면 사인 t가 된다. 사인 t를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 그러면 얘는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얘가 계산하시면 48분의
이렇게 곱하니까 루트 3파이의 제곱 더하기 얘는 6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 6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 어디 갔어? 6파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역시 식을 한 번쯤 변형을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할 수가 있겠을 것 같아. 정답은 그래서 3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6번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고, 이제 27번서부터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야. 특히 28번이 아마 풀기도 전에 아마 좀 쫄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왜냐면 여태까지 28번이 가장 어려운 킬러로 출제가 됐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힘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문제죠. 근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객관식인데. 그치? 잘 찍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잘 찍으면 되지 뭐. 어쨌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갑시다. 27번은 fx 더하기 현재 f의 2분의 1 sin x 그 값이 sin x래. 그때 f'의 파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미분부터 하자. 자, 일단 첫 번째 미분을 하면 f'x 더하기 자, 얘 바깥에 합성하면 미분이니까 바깥으로 가면 되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니까 2분의 1에 코사인 x에 f'의 2분의 1에 사인 x 이렇게 가시고 이퀄 코사인 x다. 자, 우리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시면 원하는 f 프라임 파이가 나오겠네. f 프라임 파이.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잖아. f 프라임의 0 이퀄 마이너스 1이야. 결국 f 프라임 0을 구하라는 얘기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x 대신에 0을 대입하시는 거야. 자,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의 0. 코사인 0은 1이니까 그냥 1 냅두시고 사인 0은 0이니까 더하기 2분의 1의 f 프라임의 0의 값이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f 프라임의 0의 값은 2분의 3을 저쪽으로 넘기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f 프라임의 파이의 값은 자, 일단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넘어갈게.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다. 정답은 2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테마.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갑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8번은 역함수에 관한 문제였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28번을 풀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 정확한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 적재적소에 식을 변형을 해서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였어. sin pi x 더하기 x 역함수의 적분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gx가 역함수를 갖는데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의 역함수 x dx 이거 찾지 말라 그랬어. 못 찾아. 걔는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f 프라임의 ex 그 다음에 sin pi x dx 더하기 4분의 1이래. 그때 뭐시기 뭐시기를 구하세요. 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했어. 이거 어디 있니? 이거 여기 있다. 그치? 아, 얘가 gx-x구나. 근데 g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며. 그럼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 그치?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었어. 자, 봐봐. 확인해보자. 야, 일단 먼저 첫 번째 G0를 구할게. 빵빵빵. 어차피 G0는 빵이니까 빵이야. G1은 1 집어넣으면 빵이야. 1이야. 아, 0,0에서 1,1까지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네. 근데 사실 얘가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얘는 플러스 1이야. 그 얘가 이제 뭐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그 안에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사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는 gx하고 어차피 x하고 차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뭐 큰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였단 얘기야. 근데 2분의 파이였어. 근데 2분의 파이인데 fx가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2개도 함수를 갖는데, 그럼 얘는 어떤 값을 가져다오? 얘 2분의 파이지만 어차피 1이잖아. 그럼 f'의 파이, 요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f'의 파이가 사실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계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있다. 어떻게 그리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y는 x라는 당연히 그래프가 존재할 테고,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역함수는 이쪽이란 말이야, 그지? 걔는? 지금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두 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분의 1을 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돼. 여기가 1,1을 지난다. 그럼 나는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0,0이니까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y는 gx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요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S야, 그치? 이해됨?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 여기거든? 얘가 여기야. 지금 이 연두색이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G의 역함수 X, DX 얘는 여기거든. 얘는 얼마냐면 야, 이게 정사각형의 반땡이니까 이 정사각형의 반땡이잖아, 그치? 그럼 얘랑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s 이렇게 되시면 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s라는 놈이 2s 더하기 4분의 1이야. 그래서 아, s가 얘는 3s고 4분의 1이니까 아, 12분의 1이구나. 이거를 너희들이 찾아낸 거야. 아, 저기 요거 저 밑에 거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ex sin πx 적분한 게 12분의 1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역함수의 1단 적분이야, 그치? 요거는 되게 중요했던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가 왔어. 그 다음에 sin 코사인이구나. 코사인 2분의 파이엑스를 적분했다. 2분의 파이엑스를 적분했다. 그러면 이제 저걸로 만들어줘야지 뭐. 그치? 저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나왔으니까 우리는 2분의 x를 t로 치환합시다. 2분의 x를 t로 치환하면 x는 2t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미분 때리시면 2분의 1 dx가 바로 dt가 되실 테고, 그 다음에 x가 0이면 t도 0이고 x가 2이면 t는 1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거야. 자, 지금 2분의 1 dx, dx가 2dt니까 앞에 2가 끄집어낼 테고 2 곱하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et에 자, 얘는 코사인 파이 t dt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해, 그치? 그럼 부분 적분하면 되겠네. 얘는 미분하는 놈 얼마? 2f 프라임의 et 가시면 되고, 얘는 적분하는 놈, 그치? 얘는 미분하는 놈, 얘는 적분하는 놈. 적분하는 놈은 파이 분의 1의 사인
파이 t를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t가 되겠네. 그렇지? 자, 적분합시다. 그럼 2 곱하기, 자, 우리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야 되지. 자, 크로스로 곱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파이분의 1에 FET, 그 다음에 사인 파이 T,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데 어차피 1 집어넣어도 사인 파이는 0이고 0 집어넣어도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얘는 어차피 0일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마이너스에 얘네 둘 곱해야 되지. 자, 파이분의 2 끄집어내시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래 F 프라임의 2t, 그 다음에 사인 파이 t dt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근데 얘가 아까 얼마 썼어? 12분의 1 이미 나왔는데, 그치? 다 구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는 답이 2 곱하기 마이너스, 얘가 12분의 1이니까 6파이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파이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맞았어. 근데 역함수의 적분이라는 테마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이 다 함께 사용되는 아주 괜찮은 문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평가원이 미적분은 출제할 만한 것들은 다 출제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두 문제 남았습니다. 29번, 30번 갑니다. 자, 역시나 수열을, 급수를 역시나 계속 평가원께서는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갑니다. 자, S의 M. 근데 이것도 신선하긴 했었어.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바로 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A1 더하기 A10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이거 되게 쉬웠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부분분수라는 거 보이니? M이 자연수라며 지금, 그죠? 얘에서 빼니까 얘 딱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보이셨다면 정말 땡큐였습니다. S의 M의 값은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K분의 1 마이너스에 K 플러스에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중요한 건 왜 이거 극한을 집어넣냐면 어차피 분모가 댑당 커질 거거든? 그럼 다 싹 다 0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쵸? 한참의 갭이 있네?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이야. 또 해볼까? 자,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이야.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겠니? 그렇지. 여기까지 일단 와야 돼.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1까지는 와야 돼. 왜? 그 다음이 누구니까? 바로 M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2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그러면 드디어 얘하고 얘가 사라져. 그 다음 얘네들이 계속 줄줄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SM이라는 건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분모가 몇 개가 남든 상관없어. 어차피 N이 다 들어갈 거냐? 분모가 댑당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할 거란 말이지. 결국 우리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는 거야. 끝. 결국 이것만 찾아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1의 값이 A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되지. 1 더하기 2분의 1인 2분의 3이 일단 S1이 될 테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찾는 일반항 AM의 값을 찾자. 걔는 SM 마이너스 S, M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M 플러스 1분의 1이 첫항일, 아니 일반항일 거야. 단 조건은 뭐야? 어, M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그치? 자, 그래서 A 10, 10의 값인가? A 10이구나. A 10의 값은 11분의 1이야. 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A1 더하기 A10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3 더하기 11분의 1. 요렇게 딱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22분의 33에다가 2를 더하니까 35가 우리가 찾는 답이야. 그러므로 P 플러스 Q의 값은 57.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된다. 오케이? 뭐 세팅이야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역시 미적분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일반항을 찾는 과정인데 이런 것도 해보지 못한 애들은 다 못하겠지. 저 항이 부분분수니까 따다다다닥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차이가 지금 n 플러스 1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만큼만 딱 없어지고 나머지는 따다 어차피 다 없어져. 그지? 그러니까 앞에가 몇 개가 남느냐? 앞에가 지금 몇 개 남았어? 앞에가? 그렇지. n 플러스 얘 1, 2, 3, 4, 5, 6, n 플러스 1이잖아. n 플러스 1개는 있잖아. 그지? 그럼 뒤에도 n 플러스 1개가 남는데 거긴 분모가 댑당 커진 n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0으로 수령할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인 무한 들어간다를 붙여놓은 거야. 알겠죠? 자, 정답은 57.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적분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적분 30번. 이것도 예전 문제로 돌아간 것 같아. 옛날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자, 양수 k 나왔습니다. 어, k가 양수입니다. 자, 근데 함수 fx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함수 fx가 k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거 0으로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x가 0보다 크냐 작냐 이걸 또 나눠야겠네. 그래, 첫 번째 우리 fx의 그래프를 한번 나눠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x가 0보다 작으면 k 플러스 x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x가 0보다 크면 k 마이너스 x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겠네. 그죠? 뭐 이 정도에 어렵지 않았어.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 조건에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조건을 보니까 라지 f 프라임 x가 fx고 그 다음에 라지 fx가 스몰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럼 끝났어? 이거 넘겨서 뉴 함수 만들으라고 수투에서 강의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접근하자. 자, large fx 적분합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자, 뭐를 미분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x가 와야 돼. 그치? 되겠니?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미분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1 나왔어.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x 나왔고 플러스 k가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돼. 됐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서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딱 깔끔하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계산하기 나름이야. 이거는 뭐 부분적분을 하든 해도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마이너스 x니까 당연히 여기 x가 올 테고. 자, 이거 미분하시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고 얘 1이야. 어차피 마이너스 붙여서 얘도 플러스 k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더해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 오셔야 돼. 그래야지만 똑같겠지. 자, 근데 여기다 0을 집어넣을게. 0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적분상수인데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더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 적분상수 c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시면 깔끔하게 식이 정리가 될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냐면 new 함수를 만들어야 돼. new 함수 내가 hx라고 했어. 왜냐면 살짝 스캔해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large fx에서 large f0의 최소값을 gk라고 해. g가 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h 쓴 거야. 얘 h는 누구냐면 얘 넘겨서 여러분들이 hx를 large fx 마이너스 small fx라고 하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얘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알았니?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럼 large fx 마이너스 small fx를 지금부터 내가 함수로서 표현할게. 이렇게 빼면 돼. x가 0보다 작아.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2x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마이너스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 잠깐만. k가 두 개인데 왜 하나만 했어? 쏘리. 얘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얘에서 얘를 빼니까 2x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마이너스 2. 딱 요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당연히 이 hx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h 프라임 x를 구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니? 그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로 가야 되는데,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더하기 2x 더하기 2k 더하기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x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자, 여기는 미분하니까 2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k 더하기 1 여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딱 세팅이 돼. 그럼 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 그림 한번 그려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봐봐. x축이 있고 x축이 있으시고 y축이 있으셔. 그치? 자, 얘가 2k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k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뭐 2분의 1 마이너스 2k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x, y절편이 2k 마이너스 2잖아. 0을 집어넣으면. 그치? 그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잖아. 그럼 작다고 해. 대충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0이 되는 점이 여기인데, 얘가 0이 되는 점이 여기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 같은 경우는 2k, 2k 플러스 2니까 요쯤 있겠네. 여기가 2k 플러스 1. 이렇게 가자. 여기는 2k 마이너스 1.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야. 그치? 그러니까 k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하자.
그럼 그래프는 뭐 대충 이렇게 올 테고, 얘는 0 되는 점이 얼마냐면 얘는 아 여기네 0 되는 점이 얘는 2분의 2k 더하기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더하기 k니까 이쯤에 있겠네? 여기 2분의 1 더하기 k 여기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얘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잖아 내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받게 얘는 극대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받게 아 얘가 극소가 되겠네. x는 0에서 극소를 갖겠네. 아 k가 2분의 1에서는 극소 0에서 극소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0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그럼 0을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돼. 그치? 0, 0, 0 아무데서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첫 번째 기억은 찾았고 아 그러면 k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어떨까? 클 때는 이렇게 그려져. 자 x축 y축 그러면 여기가 2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2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갈 테고 그치? 얘는 당연히 왔다가 이렇게 갈 테고 여기가 얼마가 될까? 2분의 1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얘는 어쨌든 극대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가 되겠네 얘는. 그치? 아 k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근데 그 점은 어디야? 저기네. 2분의 1 마이너스 k 여기네. 여기죠. 그 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네. 얘도 0에서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는 이미 다 찾았어. 결국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런 테마였다 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k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시점에서는 자 여기다 0 집어넣자. 자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돼. 그치? 됐니?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그럼 요놈이네. 자 얼마냐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더하기 적분상수 c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그 다음에 k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여기 요 점이 요 점 2분의 1 마이너스 k 걔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k면 마이너스 자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는 2분의 1이니까 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k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적분상수 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치? 이렇게 일단 세팅이 됐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여기 하자. 지금 문제에서는 뭐 찾는 거냐 지금. 그러면 자 봐봐. 일단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라지 F0를 찾는 거야. 라지 F0를 딱 찾았더니 일단 라지 F0는 아무데나 찾자. 여기서 찾자. 이거는 요거 위에 것만 지우자. 어차피 우리 라지 F0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같이 이어서 라지 F의 제로의 값은 일단 빵빵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적분상수 c 요렇게 일단 얘가 라지 F0야. 근데 우리는 라지 F0의 누구 찾는 거야? 최소값을 지금 찾는 거야. 그치? 이해가 되겠니?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할게. 잘 봐. 야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k가 2분의 1보다 작은 시점에서 지금 적분상수 c를 갖다가 구했더니 요렇게 c가 딱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얘를 1-2k 더하기
적분상수 C-2 이렇게 가도 돼. 그지? 근데 K, 왜 그랬냐면 얘가 2K-1이 0보다 크니까 1-2K가 0보다 크거든.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든. 그럼 얘가 누구보다 큰 거야? C-2보다 큰 거거든. 그럼 얘가 최소겠니? 얘가 최소겠니? 우린 얘가 최소가 될 거야. 그지? C-2는 뭐였어? 점근선이었어. 그지?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0보다 크면 되거든. 그럼 자, 일단 K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자, 결론적으로 갑니다. K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C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라지 F0는 여기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야,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얘는 일단 C보다는 무조건 작아. 얘가 음수니까. 그치? 이건 얘가 최소값이 맞아. 됐니? 그럼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돼. 자, K가 2분의 1보다 클 때 라지 F0는 마이너스 K-1 플러스에 얘는 K 플러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K-2분의 1보다 이렇게 딱 크거나 같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 다섯 번째,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했었어. G의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K가 4분의 1일 때 값을 구해라. 자, G의 4분의 1은 K가 4분의 1은 여기니까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튀어나오시고, 그치? 그 다음에 K가 얼마일 때를 구하는 거야? 우리 2분의 3일 때를 구하는 거네. K가 2분의 3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치?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아까 K가 2분의 3인데 요게 아까 선생님이 2분의 K, 2분의 1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두 배를 하는 거잖아. 마이너스에. 그치?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분의 K하고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요게 없어져야 돼. 그치? 여기가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걸 잘못했네. 요거를.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시니까 얼마야? G의 2분의 3을 구하시면 여기도 이제 바꿔주시면 돼. 여기 잠깐 카메라 잡아주세요. 여기. 여기도 마이너스 2. 요렇게. 계산 아까 대입할 때 잘못했어. 자,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시면 얘는 얼마냐면 2 곱하기. 자,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익스포넨셜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 자, 그때 우리가 찾는 게 얘네 둘을 더하는 거지. G의 4분의 1 더하기 G의 2분의 3의 값을 구한다. 그럼 이 익스포넨셜의 제곱, 자, 얘가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100 곱하기 얘네 둘을 더하면 돼. 그럼 4분의 1이네. 그래서 정답은 25. 요렇게 갖고 가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대입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K가 없어져야 되는데 K가 안 없어졌었지? 그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드릴게. 우리가 아까 얼마였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를 지워버려가지고, 그치? 마이너스 2x 얼마냐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였어. 그 여기다가 누구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k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었는데 내가 이걸 k라고 잘못 적었잖아. 그죠? 요것만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물론 아니었는데 극대극소를 통해서 최대 최소를 통해서 가장 작은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테마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많이 훈련했던 그런 테마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이런 평범한 형태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단지 이제 계산 과정이 마지막에 되게 복잡했죠. 그죠? 이제 계산 과정 복잡한 건 당연히 30번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정리를 접근을 해 주셨어야 되는 그런 테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30번하고 29, 28번 요 문제 세 문제를 풀 때 아무래도 이게 수능 때는 조금 더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월 평가원이 아니라 6월 평가원에 봤던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험이었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좀 쉽다고 느껴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쉽다고 느껴진 시험에서 과연 100점이나 하나를 틀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미적분 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개인적으로는 시험 문제를 정말 잘 내셨다. 골고루 모든 단원에서 다 출제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라 라는 평가원의 그런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적분을 겁나 어려운 것만 풀지 마시고 기본적인 문항도 푸시면서 전체적인 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훈련하시고 기출 꼭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작년 수능과 작년 6월 평가원, 올해 6월 평가원 이렇게 총 3개 정도는 좀 보셔야 돼. 작년 9월 평가원과 올해 9월은 아무래도 조금 라이트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고난도 문제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마지막 10월 모의고사가 10월 15일 날 있습니다. 목요일인 것 같은데, 화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 그 한 달의 이 기간 동안 정말 피치를 올리셔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미적분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은 역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